자, 안녕하세요. 센축 용스 TV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플스 여름 세일 라인업 교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게 웬걸? 개인적으로 1차 라인업보다 더욱더 굵직굵직한 게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이번 게임 더 대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할인 기다리던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신나게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픽셀 리마스터 번들입니다. 파판 1에서 6편까지 싹 다 리마스터링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놓은 번들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했던 타이틀입니다. 재밌게 했던 건 1편, 5편, 그리고 개꿀 갓겜인 6편인데요. 1편은 진짜 개 고전맛 그대로를 느끼면서 할만했고, 2편은 노잼, 3편은 잘 기억이 안 나고, 4편부터는 그래도 뭔가 좀 발전해서 할만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5편부터 살짝 재미가 올라오더니 6편은 리얼 띵걸 초 갓겜이더군요. 사실 6편 하나만 따로 구매해도 되긴 하지만 왠지 그냥 번들판으로 싹 다 묶인 걸 사는 게 뭔가 마음이 든든한 그런 느낌이라서 번들판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리마스터링 되면서 그 경험치 골드부스트 그리고 중단대장 등등 많은 편의성도 장착되어 있어서 게임하기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파이널 판타지 픽셀 리마스터 분들은 8월 14일까지 73,2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4입니다. 액션 호러 게임의 대명사 바이오하자드 4편의 리메이크판인데요. 재밌습니다. 물론 공포 요소도 중간중간 섞여있지만 공포 쫄보 중에 쫄보인 제가 정말 재밌게 즐길 만큼 액션도 분위기도 스토리도 정말 최고였던 게임입니다. 물론 엄청 깜짝 놀라는 구간도 존재하긴 하지만 4편의 경우는 그런 게 많지 않아서 공포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약간 좀비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듯해요. 칼페링치드 손맛부터 그리고 슈루탄으로 체인소맨 터쳐버리는 짜릿함 그리고 기가 막히게 구성된 보스전 까지도 정말 최고였던 게임이라서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골드판도 할인이 올라왔는데요. DLC팩이랑 우리 원루님 스토리 DLC인 Separate Ways까지 포함이라 구성이 훌륭합니다.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4 골드 에디션은 8월 14일까지 33,0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입니다. 이번 여름 할인에 왜 갓 오브 라그나로크가 없냐 생각했는데 라인업 교체에 넣어주려고 그랬나봐요. 아무튼 액션 어드벤처 플스 독점작으로 그래픽 액션 스토리 모든 면에서 정말 최고의 꿀잼을 자랑하는 타이틀입니다. 거기다가 라그나로크에서는 조금 더 다양해진 무기와 보라픈 퍼즐도 더욱더 즐비해져서 은근히 1편보다는 발전된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근데 문제가 요거 퍼즐이 1편보다 더 골때리게 만들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팁을 드리면 메인에서는 귀찮은 퍼즐이 많지 않고 진짜 골때기 아픈 건 거의 서브 퀘스트에 몰려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면 우선 메인만 쭉쭉 밀어보시길 바래요. 아, 참고로 이거 무료 DLC인 바랄라도 포함인데 로그라이크 모드로 완전 싹 전투만 조지는 게임이라서 개인적으로 DLC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 하나, 요 게임은 일반판이면 충분한데 이번에 디럭스가 할인에 올라왔네요. 엄청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솔직히 갓 오브 라그나로크는 또 할인에 엄청 자주 나오진 않기에 요건 좀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갓 오브 라그나로크 디럭스 에디션은 8월 14일 까지 55,67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아이작의 번제 리펜턴스입니다. 로그라이크 최고의 게임으로 손꼽히는 아이작 시리즈의 완전판인 리펜턴스인데요. 종교에 미쳐서 우리 괴롭히러 쫓아오는 엄마들 피해서 도망다니는 안쓰러운 아이작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임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수집하면서 생존성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괴물도 물리치면서 지하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밝혀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떠나시면 됩니다. 아이작의 번제 리버스 본편의 DLC인 애프터버스 그리고 애프터버스 플러스 거기다가 리펜턴스까지 모든 컨텐츠를 싹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작 시리즈 할인 기다리시다면 이번에 노려보셔도 좋겠네요. 아이작의 번제 리펜턴스도 8월 14일까지 38,62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플스 4, 5 따로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임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제다이 오더의 몰락이 후속작으로 스타워즈 IP의 깔끔한 스토리텔링과 은하계를 떠돌며 패링 위주로 싸워나가는 전투의 손맛이 정말로 꿀잼인 그런 타이틀인데요. 일단 근데 요 게임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라인업 교체가 되면서 디럭스판으로 에디션만 바뀌어서 올라왔거든요. 디럭스 1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바로 내일 31일까지 일반판 할인 중이니까 디럭스 패스하시고 그냥 일반판 구매하세요. 제가 디럭스를 샀지만 절대 필요 없습니다. Hunting to me.
다음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 2입니다. HD 2D로 꾸며낸 아름다운 8명의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정통 턴제 JRPG인데요. 그래픽이 도트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되었으며 8명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풀어나가게 되지만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몰입감 넘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살짝 지루할 수도 있는 턴제 전투 방식을 화려한 연출과 약점을 공략하면서 실드 브레이크하는 방식으로 꽤나 전략적이고도 눈이 즐겁게 플레이할 수가 있더군요. 턴제 좋아한다면 반드시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며 특히나 플스5에서는 나름대로 햅틱도 지원을 해준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옥토패스 1편도 따로 할인 중이에요. 근데 이거 1, 2편 번들판도 있긴 한데 아쉽게도 이번 할인에 번들판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2는 8월 14일까지 41,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메디슨입니다. 요즘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데 이럴 때 좀 시원한 공포 게임 찾는다면 요 게임 고민해보셔도 좋은데요. 사실 저는 공포 게임 하면 그냥 온몸에 땀으로 젖어가지고 더더워지는 것 같던데 아무튼 인간 세계와 저승을 이어주는 즉석 카메라를 활용해 여기저기 사진 찍고 그 사진을 현상하며 퍼즐을 해결하는 공포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게 카메라 하나에만 의지하면서 게임을 펼치다 보니까 분위기 개질이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점프스케어에서도 가미되어져서 심장을 바운스 바운스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훌륭한 공포 게임이 겁니다. 근데 퍼즐이 많이 어려워서 공포게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은근히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메디슨은 8월 14일까지 25,8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S 플러스 추가 할인 들어가는 게임이라 PS 플러스 가입하신 분들은 23,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용과 같이 판입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 8편인데요. 이 게임도 일단 여름할인 라인업 교체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름할인 저번 라인업에서는 일반판만 할인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디럭스 그리고 얼티밋 에디션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용 8편 같은 경우에는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바로 뉴 게임 플러스를 위해서는 마스터 베케이션이라는 DLC를 필수적으로 구매해야만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2회차 이상 플레이하시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엔간하면 마스터 베케이션 DLC가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는 디럭스 이상으로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럭스랑 얼티밋이 올라왔으니까 꽤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티밋을 높이려고 디럭스로 끼린 용과 같이 팔 디럭스 에디션은 8월 14일까지 53,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드디어 요 게임 할인에 다시 올라왔군요. 저번 5월에 할인 놓쳐가지고 다음 할인만 기다린다는 분들 정말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김에 달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그리고 마일즈 모랄레스 두 개는 먼저 꼭 즐겨보시고 2편으로 넘어오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마블의 뉴욕을 배경으로 마일즈 모랄레스 그리고 피터 파커 두 스파이더맨의 시점을 번갈아가며 악당들 물리쳐나가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촉각 게임인데요. 전작보다 오픈월드가 두 배가량 확장되었고 그 확장된 맵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웹윙이라는 날개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빠른 이동도 있는데 저는 날아다니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웹윙 타고 맵 엄청나게 돌았다는데요. 조작 어렵지 않고 스토리 훌륭하고 액션 연출 모두 정말 화려한 게임이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블 스파이더맨2는 8월 14일까지 일반판 56,658원 디럭스 67,3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은근히 쓰기 때문에 디럭스도 괜찮습니다. 아 둘 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은 기기 괴계 검은 망토의 수수께끼입니다. 92년 원작을 리메이크해서 새롭게 출시한 액션 슈팅 게임으로 오락실 게임성 진짜 그대로 묻어있는 타이틀인데요. 근데 요거 진짜 할인 잘 안하는 게임이니까 특히나 플스파 진짜 안하니까 구매 당기시면 바로 레스키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도트 그래픽이 원작의 감성을 잘 녹여내었고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5명으로 늘어났으며 2인 코어 플레이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끝없는 미사일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적들 박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요런 오락실 게임성 좋아한다면 할인 때 한번 끼릴 해보셔도 좋습니다. 기기극의 검은망토의 수수께끼는 8월 14일까지 25,8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하자드 7-8 골드 에디션 번들입니다. 바 7-8편 두 개의 골드 에디션을 하나로 묶어서 나름대로 가성비를 잘 챙기고 있는 번들판인데요. 특히나 7-8편은 스토리가 직접적으로 이어져서 7편이 뭐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8편의 감동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꼭 엔딩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것도 항상 많이 소개해드렸던 게임이라서 가격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바이오하자드 7-8편 골드 에디션 분들은 8월 14일까지 34,70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 게임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드디어 왔다 발더스 게이트. 요거 하는 진짜 안 하던데 드디어 떴군요.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오픈월드 턴제 RPG로 깔끔한 그래픽, 미친 스토리텔링, 끝도 없는 자유도 등등 정말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패드플레이 대체적으로 이동하고 전투하고 하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확실히 인벤토리 정리하는 건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불편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필터링하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플레이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 주의하셔야 할 점, 이런 오픈월드 턴제에 경험 없으시면 처음에 아마 엄청나게 어리버리 하실 거예요.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게임 대체 뭐지, 전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정말 난감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냥 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퀘스트 창에 퀘스트 뜨면 그냥 그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게임 적응되고 녹아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게임이 재미붙는 거 거의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미붙으면 최고의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게임이기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일반 반 추천드리며 8월 14일까지 51,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헬다이버즈 2입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슈퍼시민 게임은 생각외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첫 할인에 올라오고 말았군요. 출시되고 한두 달 안에 할인에 뜰 줄 알았는데 게임이 생각보다 잘 나가다 보니까 오래 걸린 듯합니다. 아무튼 헬다이버즈 1편의 후속작으로 슈퍼지구를 수호하기 위한 슈퍼시민이 되어 외계 괴물들과 끝없이 싸워나가는 타인 코어파티 게임인데요. 1편에 비해 완전한 TPS장으로 재탄생했으며 그래픽 발전, 총기 커스텀 등 다양한 컨텐츠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출시한 타이틀입니다. 저도 초반에 상당히 재미나게 즐기기도 했던 게임이에요. 코옵 TPS 좋아하시다면 헬다이버즈는 분명히 좋은 선택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슈퍼시민 에디션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채권, 복장, 총기 등 다양한 컨텐츠가 포함되었는데요.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함선 내 오락기 컨텐츠가 있어서 요거는 슈퍼시민 에디션으로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헬다이버즈 2 슈퍼시민 에디션은 8월 14일까지 55,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첫 할인입니다. 마지막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입니다. 제목 그대로 라우 오브 파트 2의 PS5 리마스터링 판인데요. 일단 참고로 이거는 PS4 버전,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14,000원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 리마스터링 판에는 로그라이크 모드인 노 리턴 모드 추가, 탐험 지역 확장, 듀얼센스 기능 추가 등등 나름대로의 컨텐츠가 추가되었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는 8월 14일까지 47,0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여름할인 라인업 교체 소식을 빠르고 신나게 즐겁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발더스 게이트, 마블 스파이더맨 2, 옥토패스 트래블러 2 등등 굵직한 게임들이 많이 할인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라인업 교체 소식도 2-3차 그리고 가성비 영상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해서 소식 전해드릴 터이니 저희 채널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젠쭉 뾰뾰뾰.